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나라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의 여정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빈입니다. 요즘에 신곡 또 그물이라는 노래로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전국 나눔 노래자랑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 처음으로 이렇게 MC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수화를 해주실 오현아 수화 통역사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금요일의 남자로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첫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세요? 떨리죠. 네. 아우, 여러분들 만나뵈려니까 너무너무 떨리시죠. 예, 예. 모니터는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예.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또 손빈 씨와 또 함께하기 위해서 짠 하고 왔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여정인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손빈 씨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오늘 참여해주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요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번부터는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예전에는 바로 점수 공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상식 때 딱 세 분만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또 저희와 또 주제를 정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실 건데요. 네, 네, 맞습니다. 노래 실력에 상관없이 그 오늘 주제에 맞춰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께서는 깨는 또 인기상을 또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해야지 인기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말씀만 잘하셔도 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눈입니다. 이 눈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관련된 얘기가 또 많으신 분들은요. 또 전화 주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요. 1번은 지정곡 부르기, 2번은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번은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곡 중에 또 9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노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노래가 없다, 부를 노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손미 씨가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지정곡은 9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네. 곡을 부르신 후에 우물정을 누르신 다음에 네네. 수화기를 내려주시면 점수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또 다음날 참여를 원하시면 예약 참여 4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 부르고 싶은 노래가 지정곡 중 또 없을 경우에는 무반주 참여 2번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지정곡 네. 참여와 동일하니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항상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자, 저희 ARS 전화는요 30초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전화를 또 드리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화 요금은 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긴 공짜죠? 그럼요, 저희가 드립니다. 네. 자, TV는 또 네? 여러 기계를 이렇게 거쳐서 또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전화보다 이렇게 또 많이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TV를 켜놓고 이렇게 하시면 또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서 또 노래를 또 잘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TV를 꺼주시고 전화기 소리에 그 반주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실 때는요 TV 보고 노래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또 이렇게 통화 이렇게 네. 다 같이 듣는 통화 있잖아요. 네, 큰 소리로 한병 통화. 그걸로 해놓으셔도 안 되고요.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네. 첫 번째. 네. 자,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전남 신안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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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나 오늘 처음 나와서 반갑습니다. 오, 오늘 차 앵자 어머님께서도 처음이세요?
처음이지. 우리 안 걸리더라고. 나도 저 해봐도 처음이라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어떻게 오늘 당첨되셨네요. 아이고, 역시 한 사람은 막 계속 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산악을, 산악을. 아, 예, 3, 4일. 몇 날을 계속 전화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되신 거예요. 네네네.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저는 알지만 한 번 더 소개해 예. 주실래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신안군 비금면이에요. 네. 비금면 지동이에요. 기동. 아, 지돌이. 응. 아니, 아. 지동. 기동. 지동. 지동. 응. 기동. 기동. 네. 네. 지동. 아, 예. 네. 근데 어머님 성함이 네. 너무 예뻐요. 아, 예뻐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성함이 예쁘실 수가.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준비한 노래는 해운대 엘레지 내가 해놨거든요. 네. 네. 송인호 선생님. 네. 네. 그놈 내가 부르고 그냥 다음에 또 부르고 싶은 놈 부를라요. 좋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 네. 저희가 주제 네.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눈이에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 하얗게 내리는 눈 있죠? 예. 네. 혹시 지금 거기 눈 오고 있어요? 아니, 눈은 아직 안 온 뒤 엄청 구름이 무섭게 떴네요. 무섭게 떴어요. 눈이 올려 그러나. 그러면 네. 어머님 눈에 관련된 러브 스토리? 네? 사랑 이야기. 네. 눈에 관련된 어머니. 이야기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옛날 저는, 옛날 이야기. 예, 옛날 이야기요? 네. 아니, 저는 몰라요. 아이고 떨려 죽겠어. 떨려서 기억이 안 나. 편안하게 하세요. 뭐 눈싸움 했던 뭐 그런 기억들 뭐 처음에 그러더라. 이제 전에 마당에다가 눈싸움 많이 해놓고 그런 마취기 하고 그런 거 했어요. 가족들하고 언니 동생들하고 예. 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눈 싸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고 예. 이러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럼 안 되나? 큰일 나요. 그런 거 했어요. 기억은 나 기억을 하는데 그쵸? 생각이 안 났어. 막 장난치면서 예, 그러죠.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긴장이 좀 풀리시죠? 네, 조금 그래서 가요. 조금? 좀 그래서 가요. 좀 아직도 떨리신다니까 선배 씨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애교 댄스라도 못하는 뭐 어머니 떨지 마시라고. 어머니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제가 이렇게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은 전에 좀 댕겼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안 댕겼어요. 그런데 내가 벚기TV 이것은 내가 꼭 보고 있어요. 꼭 보고 계세요? 복지TV? 네. 전국나는 노래자랑 노래방에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렇지. 노래방에서 혼자 이렇게 네. 노래방에서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 예예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님 노래 잘 불러주시고요. 네. 처음 전화 주신 거라서 좀 이렇게 수화기를 통해서 노래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잘 해주세요. 딱 귀에 대시고 예. 계란 예. 계란 하나 들어갈 만큼 요만큼만 띄어서 이렇게 예. 자,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참가자 차행자 어머님의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엘레지 음악 주세요.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내 주라고 다짐을 했어 너와 내가 아니구나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목문전에 가운다. 네, 어머님 처음 전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죠? 꼭 저희 어머니가 부른 것 같아요. 엄마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오늘의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전국 팔도에 숨겨진 사투리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꼭 먹고 알먹고 사투리 맞추고 상품도 받는 알쏭달쏭 사투리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요. 요망지단은 셈이 정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쓰이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요망지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요, 야무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망지다는 표준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똑똑하다. 똑똑하다. 2번 모질다. 3번 지독하다. 요망지다가 과연 똑똑하다, 모질다, 지독하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 바로 퀴즈 참여 4번으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MC 저희들의 CD를 보내드리고 한 분에게는 또 이뻐지게 이렇게 얼굴 이뻐지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비 씨, 네, 힌트 하나 주세요. 아, 힌트요? 네, 요망지다가 표준어로 무슨 뜻일까요? 요망지다. 요망지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IQ가 좋다, 뭐 이런 뜻. IQ가 좋다? 요망지다. 여러분들 IQ가 좋다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아, 몇 번이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딱 나긴 나는데. 정희 씨 머릿결이 참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맞나? 자, 퀴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즉석 참가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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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정진현 씨.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인천 서구에 사는 정진현입니다. 인천요? 서구요. 인천 서구. 인천이면 가깝죠. 네. 그래도. 네네네. 오늘 인천 날씨도 흐리나요? 예, 네, 많이 흐려요. 거기 눈 오나요 지금? 아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아까 오전까지 왔었죠? 네, 살짝. 조금 지금 이제 그냥 흐리기만 하고요. 네네. 오는 건 없어요. 아직. 아버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좀 다운되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업되셨어요? 목이 아직 안 풀렸나 보죠? 아, 그래요? 그럼 저희랑 대화를 좀 나누시죠. 아버님은 눈에 관련된 뭐 이렇게 추억이나 뭐 그런 것들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 다닐 적에, 시내길 다닐 적에, 옛날엔 눈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30cm, 40cm 오면은 그 푹 빠져가면서 시내길 초등학교를 다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말 새로워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렇게 다녔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게요. 학교 안 가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동상 같은 것도 많이 걸리셨잖아요. 아, 그런데 그 시절은 동상 같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동상이라는 병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요? 추워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30cm씩 빠져서 갔는데 16길을 걸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30cm면 들어가요. 야, 그런 뭐 분에 가서 뭐 동상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우리 어려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맞아 그랬다. 맞다. 저도 어렸을 땐 동상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그래요. 군대 가서 동상이란 걸 알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버님, 근데 그렇게 푹푹 들어가던 눈 얘기 말고 좀 사랑스러운 얘기, 좀 더 너블리한 건 없나요? 첫사랑 여인하고 뭐 눈 맞아가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던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우와. 그렇네. 우산 쓰고 이렇게 두 분이서. 그렇죠. 그냥 눈을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걸으셨겠죠. 그러면서 혹시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아, 예, 그래요. 첫사랑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첫사랑이 지금 사모님 되시죠?
아니신가? 그렇지가 않죠. 내 아, 첫사랑이라고 그렇구나. 강조를 했잖아요. 아,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죠? 아버님도 예. 거짓말을 못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네,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내가 첫사랑이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첫사랑은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안 이루어진다는 그 속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한번 이렇게 싸매 볼랬더니 잘 안 됐네요. 아버님, 오늘은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남상규 씨 노래, 추풍령. 추풍령. 야, 추풍령. 네. 오늘도 예. 한번 추풍령 가봐야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러면 노래 한번 출발해볼까요?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현 씨가 불러드립니다. 추풍령. 잘하시다. 편안하시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하십니다. 조금 떨린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못 느끼겠어요. 떨린 것을 편안하게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떨리시면 또 호흡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아주 호흡이 아주 편안하셨어요. 저희도 노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어떤 날은 무작정 나와 의사와 상관없이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목소리가 그렇죠. 막 따로따로 노는 때. 자, 그때 참 우리 곤란해가지고 그렇죠. 스스로가 야, 막 뭐가 왜 이렇게 안 맞지?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속상할 때도 참 많은데 네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기다리시면서도 이러시면서 가다듬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즉석 참가자입니다. 세 번째 네네.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TV. 안녕하세요. 이상덕 씨. 예, 예. 네, 네.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예? TV를 꺼주세요. 소리를 꺼자고요? 네, 네. 수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로 네. 예. 인터뷰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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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이 없으신가 봐요. 끌어가셨어. 급하니까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 그래. 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신가? 아버님이신가? 그러게요. 어. 아버님, 이상덕님이시니까. 여보세요? 네. 예, 다녀오셨어요? 네, 네. 예, 예. 줄였어요? 예, 예. 네, 네. 아버님이시죠? 예, 예. 예. 아버님, 거기는 어딘가요, 지역이? 아, 여기 상계동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이요. 상계동. 오, 가까우신다. 네. 상계 2동이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아버님? 올해 71입니다. 77, 이야. 네. 야, 근데 목소리로는 한 50대 정도 들리세요, 아버님. 아버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야? 네. 당신이 최고야. 이창용 씨까요? 네, 네. 네, 네, 네. 아버님. 네, 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눈싸움도 많이 하셨죠? 눈싸움이요? 예. 오늘의 주제. 많이 했죠. 예, 오늘의 주제가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에 대한 네. 어떤 이야기거리, 재미난 이야기거리, 추억거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눈?
통해져야지. 뭐, 눈, 머리만 있겠어요. 그, 미끄러면 타고 그런 것이지. 없으시네. 아버님, 그러면요, 오늘 당신이 최고야라는 노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멋들어지게 한번 또 잘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난가 모르겠어요. 화이팅! 네. 저희가 화이팅. 응원할게요. 네. 자, 당신이 최고야! 야! 당신은 저의 만난 주인과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거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 잡아둔 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걸어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이 되니까.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예. 불러주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빈 씨 어디로 가볼까요? 충청도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충북 진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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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순 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저희는 어디 가셨나 걱정했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다, 우리 어머니. 어머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충북 진천이에요. 네. 최예순. 최예순. 노래는 남진 노래. 남진 가슴 아프게. 노래. 가슴 아프게. 네. 어머니, 가슴 무슨 가슴 아픈 일이 많으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요? 네. 아유, 가슴 아픈 일 그렇게 없는데. 아, 근데 그냥 단지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또 손빈의 그물이란 노래도 참 좋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앞에 소개하실 때 제가 따라한 이유는요. 꼭 초등학생들 보면은 이름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2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머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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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스럽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애교가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애교가 뭐 있어. 아니, 애교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그 성격이야, 성격. 성격이요? 이렇게. 나는 애교가 없어. 아마 아니, 누구나 다 성격이지, 뭐. 우리 성격? 어머님께서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 독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온화하신 분 같아. 아니, 좋은 것보단도 지금도 계속 몸을 흔들어, 까불어. 지금도? 끼가 많으시구나, 끼가. 끼가 많으셔. 어머님 그러면은 어머님은 아무래도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눈 내리던 날. 네. 눈 오면 추억? 네. 참 많았지.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많았지. 네네. 한 개만. 자, 인기상이 걸려 있습니다. 한 개만. 아주 재밌는 네. 걸로. 진짜 옛날에 눈에 누워서 사진도 찍고 진짜 눈에 산에 올라가서 네. 그 눈꽃 핀 데서 사진도 찍고 네. 참 옛날 진짜 옛날 네. 애인하고 네. 옛날 눈싸움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참 진짜 눈에 대해 나는 저는 눈이 네.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눈을 좋아해가지고 참 눈에 추억이 참 많았어. 야, 이 눈을 근데,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이쁘실 것 같아. 아니 예쁜 것보단도
비는 싫어하고 눈은 참 좋아했어. 그래서 그쵸. 비는 싫어하고. 저랑 똑같아. 지금 오늘도 눈이 여기 펑펑 내렸어요. 그럼 많이 왔죠. 지금은 좀 갰어. 근데 눈이 펑펑 와. 왜 눈만 내... 오면은 쳐다보는 거야 아마 이 아파트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아파트에 지금 계시구나. 아 저는 이제 초가집 그 천막 밑에 계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그려지지 그림이? 눈 내리는 날 여기 있으면 더 좋죠. 어머니 거기는 몇 센치 정도 왔어요 그러면 눈이? 눈 몇 센치? 5cm 5cm 쌓였어요? 쌓였어? 네, 쌓였어. 많이 왔다 많이 그러면. 왔네. 많이 왔어. 자 그러면 오늘 눈도 내렸겠다. 네. 그냥 노래가 그냥 술술 나오시겠어요? 야, 가슴 아프게가. 아 진짜 참 진짜 눈이 쌓여가지고 너무 하얗고 이 들판에 쳐다보면 산이 하얗게 눈이 덮여가지고 진짜 멋있어. 야, 멋있죠. 기분 아유, 좋으시죠 어머니? 이렇게 젊은 시절로 못 갈까? 야 그럼 오늘 저 가슴 아프게가 아니라 선곡을 청춘아 돌려다오고 뭐 이런 걸로 가실 거 잘못했어. 근데 어머니 그거 아니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내일보다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다시 갈 수는 없어도 일단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맞아. 네, 그러니까 청춘 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을 즐기셔요. 어차피 세월은 흐른 세월 잡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 긍정적으로 그러면, 잘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머님. 네. 노래 한번 갈까요? 노래 한번 갈까요? 그러면? 자, 네. 그러면 어머니 노래 잘 불러주세요. 네. 자, 노래 갑니다. 가슴 아프게!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진짜 우러나서 네. 나오는 감정이 아주 그러게요. 좋았어요. 사실 그 첫째 언니께서 네. 아프셔서 계속 이제 부산으로도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 아픔과 또 그리고 언니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다음은요. 오늘의 네.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하, 오늘의 퀴즈 어떤 퀴즈? 어떤 퀴즈죠? 퀴즈 종이가 어디 갔어? 사투리죠, 사투리. 사투리. 잠깐만요. 자, 오늘의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자, 요망지단은요, 셈이 정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쓰이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네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요, 야무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망지단은 표준어로 무엇일까요? 자, 1번. 똑똑하다. 똑똑하다. 2번. 모질다. 모질다. 3번 지독하다. 지독하다. 네. 우리 정희 씨 참 똑똑해요 보면. 똑똑해. 요망져 보이나요? 요망져 보이죠? 네, 요망져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IQ가 몇이세요? IQ가 일단 세 자리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자리?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네. 060-608-1004번으로 오셔서요. 퀴즈 참여 4번입니다. 눌러주시고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네. 가지. 가까운게. 뭐 긴 거 아니면 짧은 게 답인데 거의 앞에 게 뭐 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들은요. 네. 무슨 선물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네. ARS 060-608-1004 이쪽으로 또 퀴즈 참여 4번으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MC 저희들 또 CD를 또 보내드리고요. 네. 또 한 분께서는 한 분에게는 또 마스크 팩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고요. 네네. 퀴즈 참여 4번이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 4번. 네. 자, 갑자기 퀴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었네요. 네. 요망지게 하려니까 힘듭니다. 요망지게. 네, 아니야. 요망져야 되는데 요망 안 진가 봐. 그죠? 자, 다음은요. 즉석 참가자 전화 다시 다섯 번째 참가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수고가 많습니다. 네. 처음 뵙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요.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뭐 저상 뭐 만날 뭐 보고 있지 뭐. 보고 계시다 갑자기 짜잔짠하고 새로운 인물이 바뀌니까 어때? 어떠신가요? 그래, 전화 한번 해봤어요. 지루하지 않고 좋죠? 예. 저 우리 김영재 아버님께서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한 71 됐어요. 71? 와, 올해 아직도 청년. 71하고 내년에 둘이고 이러시죠? 예. 아유, 그래. 건강하시죠? 아버님. 예, 건강합니다. 네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요망지세요. 저는 농촌 지방이라서 항상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뭐 지금도 눈이 슬슬 옵니다. 어디시라고요? 네, 눈이 와가지고 지금 슬슬 지금 댕기고 있어요. 아침에 지금 갔다가 와가 지금 아까. 운동하고 와가 이제 복지 TV 이제 전화해가지고 노래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경상도신가요? 예,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이면 사과가 좀 유명하죠? 예, 사과. 올해는 사과가 좀 많이 안 됐죠, 아버님? 사과 잘 됐습니다, 일로는. 잘 됐어요? 예. 올해 날씨가 많이 덥고 이래서 사과 꽃이 잘 안 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래도 우리 지방에 요는 사과가 잘 됐어요. 야, 잘 됐구나. 사과가 이렇게 비싸지, 올해? 근데 사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안에 꿀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죠. 예, 아버님 사과 많이 잡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잡사야 우리가 또 살고. 또. 예. 그럼요.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돈은. 이렇게 꼭 움켜주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또 많이 팔아드릴 테니까. 예, 아버님들 이렇게 돈을 버시면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뭐 사서 이렇게 돈을 나누세요. 예. 전국 나눔 노래자랑처럼 나누세요. 나눔 노래자랑 뭐 계속 안 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 아내에게 바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예. 그러면 옆에 지금 아내분 계세요? 아내 없습니다. 지금 저 서울에 멀리 갔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는 저 이러길래 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딸래집에 갔어요. 딸래집에. 예. 그럼 아버님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묵뚝뚝하잖아요. 예. 속으로 이렇게 챙겨는 주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예쁘다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예, 그건 옛날 이야기고. 네. 오세아는 70이나 80이나 되면 예, 뭐고 셋이 있는데 사랑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사랑받아요? 예, 식당에 식사할 때 뭐 좀이라도 뭐라도 좀 맛있는 거 올라오지. 예, 아무 말도 안 하면 맛있는 것도 못 올라와요. 아이고. 오늘 사모님 안 계시는데, 예. 어머님 안 계시잖아요, 옆에. 예. 근데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 뭐, 제가 끓이 먹고 처사해야 되지, 뭐. 오, 요리도 잘 하세요? 요리, 뭐, 처사, 뭐, 요리 지금부터 슬슬 배워놔야 되지, 뭐. 오늘 뭐에 드셨어요, 그러면 아버님? 오늘은 된장찌개. 된장찌개. 오, 맛있는 거 드셨네. 야, 된장찌개 뭐 넣으셨어요, 아버님? 된장찌개는 감자 넣고. 감자 넣고. 예. 두부. 뭐 덜에 가가지고 파하고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된장찌개 좀 맛있어요. 어머님이 된장을 맛있게 다 먹으셨나 보다. 된장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된장은. 손미 씨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고. 네네. 아버님, 뭐 여튼간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긴 살지만
그래도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를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전하시죠, 서울로. 서울에 한 갔는 지 한 3일 되는데요. 네. 우리 자기야 서울에서 뭐고, 딸내미 집에 가가지고 잘 있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걱정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잘 있다가 언제쯤 오시기로 됐어요? 돼 있어요. 뭐 언제라도 오겠지 뭐요. 아, 기약이 없어야지. 예, 뭐 언제라도 야. 오겠지 뭐. 아버님 휴가시겠네. 네. 자, 아버님 휴가 잘 보내시고요. 예. 네,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노래 잘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하세요, 아버님? 예. 아내에게 바친 노래. 아내, 아, 예. 깜빡했다. 아내에 바친 노래 잘 불러주세요. 예. 자, 노래 갑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맞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찾아오니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네. 와,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울의 딸내 집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에서. 그러게요. 아유, 좋으시겠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부럽습니다. 자, 다음 즉석 참가자 여섯 번째 네. 전화 받아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경남 함양. 경남 함양. 예. 네. 함양. 예. 아, 함양은 뭐가 유명하죠, 어머니? 함양 상림. 어? 함양 상림. 상님이 유명하고요. 어머니 혹시 TV 지금 TV 켜놨죠? 예, 켜놨어. 놔둘까? 꺼버리세요. 그거 보고 하시면 박자가 안 맞아요, 어머니. 예예. 예. 예. 차라리 꺼놓으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수학이면 딱 되시고. 예, 할란 거 모르겠다. 나도 할란가? 많은 사람이고. 한번 보게 하고 네? 해보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했는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노래 교실 다니시죠? 예. 그 요즘에 노래 교실에서는 어떤 노래? 아이 많이 배웠지. 요 인생아도 배우고 단심이도 배웠는데 단심이는 안 나오는 가 싶어 안 했고 인생아 요거 좋대 노래가.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딜란가 모르겠어. 인생? 예, 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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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 노래죠? 김종환이 부르는 인생아. 아, 김종환 씨가 부르는 인생아. 예, 그러고 MC로 나온 양반 그 칭칭감아라도 내가 배웠는데 그대를 칭칭 고맙습니다. 아, 그걸 배웠는데 네. 모르고서 가사를 몰라서 못 나갔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뭐 인생 이걸로 해보려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 가사가 쉬운데 어머니? 그런데 나이 많은 게 안 보면 몰라. 그래요? 야, 그래도 칭칭감아라도 참 좋은데 네네. 그렇죠, 가사가 몰라서 책을 찾아도 안 비어. 그래서 얼른 찾을게 안 보이서. 가사가 참 아름답죠, 어머니. 예, 너무 좋아. 꽃보다 예쁜 가마라 하는 거. 꽃보다 예쁜 나의 예. 정자 씨. 예. 정자 씨를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나가죠. 꽃보다 예쁜. 자, 어머님. 예. 떨지 마시고요. 노래 잘 불러주세요. 아이고, 손빈 씨가 응원해드린대요. 모르겠어 그래. 아니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네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 인생아 우리 박전장 박정장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자, 인생아. 잠시 잠깐 쉬어가자. 못한 내 노래에다 늑두리나 실어보자. 마디마디 얽힌 사연 그 세월 속에 얼마나 울었더냐. 고된 인생길 구비구비구비 넘던 인생길 보상 좀 따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참가자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입니다. 네. 네. 오, 손민 씨가 오늘 처음이라서 떨려가지고 기억 네. 못하실 줄 알았는데 세븐인가요? 아, 뭐죠? 네. 아까 퀴즈가 뭐죠? 뭐? 요망지다, 요망지다. 손민 씨 오늘 요망지시네요. 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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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강주에 살고요. 이름은 윤경선입니다. 네. 나 윤경선 씨. 경기도 광주요? 예, 예. 광주 무슨 동에 사세요? 저요, 송정동이요. 송정동? 네, 네. 저는 제가 바로 옆 동네 살아요. 광주 사세요? 아니요. 거기 바로 옆에. 광주 바로 옆에 성남이라는 데가 있죠? 아, 예, 예, 예. 잘 알죠. 경기도를 휘어잡고 계시는 손빈 씨이십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또 이 동네 이웃분, 바로 옆 동네. 이웃사촌을 만났네요. 이웃사촌을 만났네요. 아, 예. 노래 잘 하세요? 윤경선 씨? 저요? 예. 아니요. 그래요? 저희 복지TV 자주 보세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예, 예. 처음 보셨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를 또 만날 수 있는 날 TV를 딱 키신 거예요. 아, 제가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또 같은 또 이웃사촌이기도 하고. 네네. 소리 씨도 지금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려고. 지금 목소리만 봤을 때는 한 일곱? 다섯? 아우,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배당이 몇 반이세요? 저요? 예. 저요, 5번 출구. 5번 출구라고요? 5번 출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5번 출구. 네네. 자, 윤경선 씨, 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노래 준다 그랬죠? 노래는 어떤 노래? 내장산이야. 내장산? 내장산. 예, 예. 김용림 씨의 내장산. 내장탕 먹으러 내장산으로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웃사촌 윤경선님께서 불러드립니다. 자, 내장산. 어깨 묵은 내장산아 저녁 너울 불길 타면 고운 내길
잠수는 어디에 떨어지나 마음속에 자연이 내장사 새 목소리 밤새도 눈이를 찾아 날개를 덮는다 가을빛을 들며 이기던 눈치면은 가져올까나 하는 꿈이 나를 찾아오 참가자분들께서요 정말 정말 노래 다 연습을 정말 다들, 많이 하시고 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에. 오늘 처음 걸었어요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냥 속으로 한 100번 전화 주신 다음에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기본 실력이 좋으신 건지 노래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가수인 저희들 더 열심히 노래를 열심히 해야죠. 이거 보면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게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또 연구를 또 해야 되고 자 벌써 반을 달려왔는데요. 지금 이 순서는 또 뮤직비디오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뮤직비디오 네 이번에는 제가 그 며칠 4주 전인가요? 냈던 신곡 중에 한 곡인데요. 하나만 약속해 라는 노래입니다. 본인 노래예요? 네, 제 노래입니다. 하나만 약속해 듣고 오겠습니다. 정국나눔 노래자랑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감미로워요 노래가.
그죠? 네. 괜찮았어요? 아우 좋아요. 하나만 어떡하라고? 아주 편안했어요. 하나만 어떡하라고? 어? 못 들었구만. 약속해. 아, 참.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네. 기사를 전달해 드리는 코너 속의 또 코너일 수도 있죠. 네, 제가 방금 만들어버렸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택시가요, 증차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특별 네.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고 복지TV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네네. 휠체어 탑승 장비가 설치된 특별 택시를 또 증가할 예정이래요. 우와. 일단 지금은 네네. 또 수원에서 이미 10대를 또 증차했고요. 아. 앞으로 또 2018년까지는 20대를 추가로 또 늘릴 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원 말고도요, 청주, 문경 등 여러 지역에서 증차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이제 전자 생기겠죠? 그래. 네.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리해지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래해서요. 도울 수 있게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제 참가자 전화 가봐야죠. 서울 구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구로동에 서울 구로동 사는 김영복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대학생 같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은 아니고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저희 복지TV 어떻게 처음 전화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몇 번째세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죠. 그러면 오늘 주제가요. 눈이에요, 눈. 네, 눈. 예. 제 정인이 눈 말고 손빈 눈 말고 하늘에서 내린 눈. 네. 네. 눈에 관한 뭐 에피소드나 뭐 추억거리나 뭐 등등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눈에 추억이 있죠. 어떤 게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뭐야 우리나라 그 중학교 다닐 때.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짝꿍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남녀 저기 공학이 있어요. 공학. 네. 근데 짝꿍이 하고 둘이 그 눈 오는 날 네. 같이 중2 때. 중2 때. 예. 나 지금. 뭐 썸칭 좀 미리 한 그런 재미가 있어요. 눈 오는 날 네, 둘이 네. 눈 맞았구나. 네, 둘이 눈 맞고. 썸씽이 있었다잖아요. 네. 요즘처럼 그 썸 탔다보다 조금 더. 근데 참 눈 하면 참 네. 저 옛날 시골 쪽 이렇게 항상 또 말씀들 하세요, 그죠? 네. 도시에서는 어떤 추억거리가 없나 봐요. 도시는 별로 그거. 도시에는 사실 눈이 와도. 네. 그렇게 그 매력이 없어 도시에는. 그쵸. 시골에서는 촥 들판에 그 밭 네. 옛날에 그 농경 정리 되기 전에 네. 그냥 논두렁 밭두렁인데 그 조금 눈이 쭉 있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이 또 차면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썰매도 타시고. 네, 썰매도 타고요. 썰매도 직접 만들어 보셨죠? 네. 썰매도 직접 만들어 타보고 팽이도 치고 팽이도 만들어 가지고 타보고. 예. 근데 요즘에는 뭐 만드세요? 네? 요즘에는 뭐 만들고 계세요? 제가 알고는 해장국집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해장국 만드세요? 밥 팔아요, 밥. 눈 오는 날 하면 또 해장국도 생각나죠. 추워서 오돌오돌 떨거다가 또 해장국 먹으면은. 혹시 해장국이 무슨 해장국이에요, 아버님? 선지 해장국이요. 선지 해장국. 네. 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아, 네. 한번 오세요. 네. 선지는 그 삶을 때 네. 그 구멍이 안 나게 삶아야지 잘 삶은 거라며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또 기술이래요. 예. 지금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야, 그렇게 삶으세요, 아버님? 예, 네, 삶을 때 직접 선지에 갔다가. 제가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오세요.
50년. 아, 선지 장사한 지가 그렇게 네.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우리 선지 해장국은 우리 집뿐이 없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 네. 선지 해장국 해장국집으로 오세요라고 한번 홍보 한번 하세요. 어. 방송을 통해서. 아유,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저 아버님께서는 김용식께서는 네.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또 정보를 다 입수했죠, 아버님. 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12월 달에는 또 봉사를 못 하셨다고요? 12월 달에는 봉사를 못 했어요. 날씨도 춥고 네. 또 연말 연시래서 그분 쪽에 어르신 분들도 약속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아 다들 바쁘시고 그래 예, 바람에 예, 예. 네, 어떤 네. 그 뭐 이번 12월 달 시작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또 그렇죠. 네. 1월 달부터 어찌게 또 봉사하시고 이러시면 아버님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죠. 네, 네. 맞아요. 봉사 가셔서 노래도 하세요? 네. 노래도 하세요. 봉사 가셔서? 아니요, 우리 집으로 불러서 우리 모셔가자 합니다. 아, 우리 가게에다 모셔가지고 야. 어르신들을 모셔가자야지. 저희들은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진정 살아있는 봉사 같아요. 자, 그러면요 함께 12월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어르신 분들과 함께 한번 노래 한번 멋들어지게 잘 불러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네. 저기 노래 점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서 네, 네. 마지막에 세 분만 상을 타시는 세 분만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네. 마음 푹 놓으시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부르시면 될 겁니다.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르실 노래는 잊을 수가 있을까? 네네네. 네, 네. 나훈아 선배님 노래죠? 네. 자, 아버님 노래 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용복 씨가 노래 불러드립니다. 잊을 수가 있을 긴 세월 속에 짧았던 행복 서로가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별이 서러워서 우는 두 잘하신다. 그 점수를 안 보니까요 네. 더 편안하게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점수 볼 때는 내 점수 부끄러워서 어떡해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전화 주신 분들 편안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네. 자 다음 참가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어머님? 경북 성주 초전입니다. 경북 성주 충주 성주 요 전라도 성주 말고요 저 경북 참외 한데 상주 예 성주 성주 예 성주 아유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도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런데요 이 제가 노래를 잘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오늘 특히 좋습니다 점수 안 나온다 그런 게 점수 안 나온다니까 몇 번 많이 참여해 보셨나 봐요. 예, 해봤는데 뭐 잘하고 뭐하고 이거 여 나오면요 네.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요 기분 좋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오늘은 마음 편하게 그냥 부르셔도 되겠네요. 예, 뭐 그래 한번 불러봅니다. 뭐 잘하나 못하나 이래. 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그거요. 예. 해운대 에레지. 해운대 에레지. 해운대 에레지. 예. 예, 노래도 잘 몰라요. 가사도 잘 모르는데 이래 한번 해볼랍니다.
어머니 가사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렇게 들고 하셔도 아니, 되는데. 적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불러서 아. 그래요. 노래할 때 근데 또 가사 보고 하면 또 우리 오히려 노래가 또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네.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럼. 나 노래 못해. 그러면서 막상 하면 잘하셔. 그러니까 저는요 가사 적어놓은 일 보면은요 뭐 교회 가면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도 가사만 알면은 책만 보고 가사만 음을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 이것도 가사 모르면 음도 모르고 몰라요. 가사를 알면 알아서 이럴 불러 되겠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노래 잘 불러주세요. 예. 자, 해운대 엘레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절 하고 따짐을 받은 너와 나 아니냐 세월은 가고 너도 돌아가고 나만 혼자 외로인 그때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가 잘하셨습니다. 뭐 기억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네. 그죠? 한 번도 움찔 없이 그냥 쭉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다음 참가자 바로 전화 받아볼까요? 벌써 10번째 참가하신 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여기 제주도에 사는 이정범입니다. 오, 제주도에서 여기 아 전화가 되지? 그런가? 제주도 날씨는 어떠세요? 아, 바람이 많이 불고요. 네. 또 춥네요, 오늘은. 네. 제주도는 원래 바람 많이 불어요. 그렇죠. 바람이 많죠. 바람 많고. 뭐 네. 산무산다니까. 네. 그만 아버님. 예, 예. 오늘 저희 퀴즈가 예. 제주도 사투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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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몇 번인지 아세요? 이제 TV를 안 보는데요, 지금. 아, 예, 예, 예. 요망지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뜻이? 아세요? 예, 예, 예. 가르쳐 좀 됩니까? 네, 아니, 괜찮은, 괜찮은 힌트 계세요? 좀 주세요. 예? 힌트요? 힌트로 알려주세요. 힌트로. 아이고, 그 요망지다는 거요. 예. 저, 표준어로는, 저, 영리하다. 영리하다. 아, 영리. 아, 그러니까, 아. 그, 뭡니까? 뭐라며 영리하다. 그래, 뭐 IQ가 좋다 이런 뜻이죠. 예. 아주 그 요망지다 그러니까 어디 네. 가가지고 네. 어디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요망지단 말은 영리하고. 예, 원래 고향이 제주도신가 봐요. 고향이 제주도나 마찬가지지요. 뭐 여기 한 45년. 아, 그래서 45년. 이렇게 사투리를 잘하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제주도에서 이제 조금 뭐 이. 부업으로 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감귤? 감귤은 그건 못하고요. 네. 농사. 이제 아, 농사. 야채 종류.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뭐죠? 예, 저 남진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예, 예. 좋습니다, 어머님. 또 엄마 생각나시고. 네, 또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또 나게 예, 생겼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아버님, 노래 또 어머님 그럼 잘 불러주세요. 예, 예. 자, 예. 노래 갑니다. 어머님. 어머님, 오늘 하루
계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에 손발이 틈이 가고 한 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잊으리까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이, 엄마. 엄마. 자, 오늘의 퀴즈 저희가 네. 또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네네네. 어느덧 뭐 정답 뭐 이렇게 힌트도 드리고요 하셔서 네. 못 보신 분들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의 퀴즈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팔도에 숨겨진 사투리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사투리 맞추고 상품도 받는 알쏭 달쏭 사투리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요망지다는 셈이 정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쓰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요, 야무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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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이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자, 1번. 똑똑하다. 똑똑하다. 2번. 모질다. 모질다. 3번. 지독하다. 지독하다. 뭘까요? 과연 몇 번일까요? 멀리 가지 마세요. 저희가 수박 살 때 네. 어떻게 하잖아요. 네, 똑똑 두드려 보죠. 그렇죠. 네. 저의 힌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060-608-1004 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4번으로 눌러주시면은요. 네, 정답자 중에는요. 세 분을 또. 세 분을 또. MC CD 사인을 드리고요. 네, 저희 또 MC CD 사인. 그리고 네. 한 분에게는. 마스크팩. 그렇죠. 이뻐지는 마스크팩을 또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 참여 4분이니까요. 네. 많은 전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박 살 때 똑똑 이거 뭐 뒤늦게 아신 거예요? 네. 제가 뭐 좀 늦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다음 참가자 전화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성남에 사는 홍구혜입니다. 어? 성남에 사세요? 네. 성남 무슨 동에 사세요, 어머니? 수진동이요. 수진동, 저는 성남동에 네. 살아요. 네. 네. 지금 뭐 소개팅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어머님, 노래 교실 다니세요? 네. 아, 그대를 그러시구나. 칭칭 배우셨어요? 안 배웠는데요. 그래요? 빨리 가셔서 그대를 칭칭 가르쳐달라고. 선생님께 쫄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는 배우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 노래교실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겠어. 수업을 한번 해보고 저희 동네니까 제가 또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 한동엽인가? 네.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아, 검정고무신. 네. 이것도 어머니가 생각나는 노래예요. 네, 엄마 생각나서 부르려고요. 그래요. 네. 우리 저 어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2반입니다. 7학년 2반인데 아직도 엄마라 그러세요? 네. 하긴 나도 엄마라 그래. 나는 엄마가 진짜 좋죠. 나이 이렇게 많이 먹고 100살이 되어도 그냥 엄마라 갈 것 같아. 어머니 하면 뭔가 정이 좀 떨어지는 느낌? 멀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엄마라고 하고 싶어요. 저 우리 홍구의 어머니. 예. 그러면 노래 잘 불러주세요. 네네. 자, 노래 나갑니다. 검정 고무신. 어머님 따라 어머
검정 고무신. 손미 씨는 신발 검정 고무신 신을? 저도 신어봤어요. 근데 저는 검정 고무신보다 흰 고무신을 좀 많이 신었어요. 야, 왜냐면, 역시 멋쟁이네. 아니 그때는 흰 고무신이 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검정 고무신 사다 주시면 저는 안 신었어. 아? 좀 더 비싼 거 신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멋쟁이들이 그죠? 네. 아유 막내 아들이세요? 네. 막내 보여. 자, 아유. 자, 손민 씨와 또 여정인과 함께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12번째 또 그쵸? 즉석 참가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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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용산 동빈고동입니다. 용산. 서울 용산 가까운 데 사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우리 아버님. 네, 7학년 5반입니다. 7학년 5반. 7학년 5반. 한참 떼신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하시죠, 아버님? 예, 건강합니다. 예. 점심은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예, 점심을 밥을 너무 먹어서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드셨어요, 점심? 아버님, 네? 뭐 드셨어? 저는 저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선지 해장국? 예, 선지 해장국. 그 집 가셔서 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신 거 같은데, 해장국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뭐예요? 조용필 씨의 일편단심 민들레요. 아, 조용필 씨의 민들레. 야, 그 노래 어려운데. 이 노래 평소에 자주 부르세요? 네?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노래예요? 그냥 믿다가 한 번씩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아 이게 떨리네 지금. 아, 떨리세요? 떨리지 이게 마세요. 늘 이런 노래는 처음인데 방송에 하니까 이상하게 떨리네요. 아버님 지금 저 TV 켜고 계세요? 안 켜고 계세요? 아니, TV 그냥 뭘 들어보니까 텔레비 그냥 뭐야 저기 그냥 줄이라 그래서 그냥 방송은 안 봐요. 그래야지 맞아요. 박자가 딱 맞으니까. 테레비 보고 하면 박자가 서로 틀리거든요. 수학이하고. 그러니까 테레비는 꼭 끄시고 수학에 의존해서 잘 듣고 노래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노래하십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예. 자녀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예. 우린 뭐 남매인데. 네. 지금 뭐 방송 들을지 모르는데 방송을 못 들을 거야. 아마 조만 사와버리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저녁 8시에 재방송이 해요. 나가거든요. 그때 아들딸한테 한번 봐라. 아빠가 메시지 남겨놨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버지가 복지 TV에 나왔다. 노래 한번 부르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일 잘 되니까 아버님 참 기분 좋다. 자녀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시나 봐요. 예, 잘 돼요. 야, 요즘 같이 불경기에. 어우, 참. 마지막에 사랑한다 이거 해줘야죠. 아들, 딸님이 사랑한다. 아, 목소리 좋겠다, 딱 가다듬으시고, 사랑한다! 이러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그러면 노래 일편단심 민들레 잘 불러주세요. 예, 예. 잘 갑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밤에 지푸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지었네 처음 만난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우여
여름 노른 강수 그 여름 노른 강수 낙엽이들 하시었네 행복했던 장미새 비바람에 꽃길이 나는 한 딸기 둘뿐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네 그이의 목소리 어디에서 들을까 일톤단지 민들레는 일톤단지 민들레는 네, 아유. 아버님 잘 불러주셨습니다. 정인 씨, 네. 혹시 지금 우리 정국나눔 노래자랑처럼 수화기로 이렇게 노래자랑 혹시 노래 신청해서 해본 적 있으세요? 저 해봤죠. 어때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저도 해봤는데. 크게만 듣다가. 저도 해봤는데 지금 방금 아버님 노래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박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좀 이게 타이밍이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수화기를 들으면서 박자를 세면서 부른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께서는 이렇게 잘해. 잘하고 계신다는 거. 저도 박자를 못 맞췄거든요. 그죠? 해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저도 그 대학생 때 그때 전화해가지고 상품도 막 타고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냉장고도 타고.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참가자분 전화 받을게요. 13번째 또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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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안해. 네? 불안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불안해요? 떨려서? 떨리고. 네. 그냥 네네. 편안하게 저 아들 또 동생 조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손영순 씨. 송입니다, 송. 그러니까 송. 네네, 맞아요. 송영순 씨.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응만 빼고 니은으로 가면 손인데, 그죠? 저랑 똑같은데. 네, 맞아요. 네네. 우리 저 어머님 또 소개 한번 어디 사시는 누구 매당님 몇 반? 저는요. 네. 제주도에 사는 송영순이고요. 야, 네. 네. 네, 5학년 5반입니다. 5학년 5반. 네. 아까 제주도 아버님하고 같은 집 아니세요? 네. 제주도. 아닌가 보다. 옆집인가 보다. 옆집이야, 옆집.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금. 어머니께서는 제주도에서 네. 또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저 사실은요, 미용실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여기가 약간 시내에서 약간 초원이라 가지고 네. 지금 다 밀감 따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손님 없어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 밀감 네. 이제 마지막 작업 다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끝나도 아직도 그래도요, 딸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 비만 안 오면 여기는 지금 비는 안 오고 바람이 불거든요, 우리 촌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밀감 따고 또 무 작업 가고 그래가지고요. 네. 여기는 비 오면은 손님이 많은데 지금 이 시기가 바빠요. 이 촌에는요. 여기는 비 오는데. 바쁜 시기인데 우리 그 송영순 네. 어머님은 이제 한가하신 거죠. 네, 한가해가지고 손님이 없는 거지. 조금 짬을 내가지고 지금 네.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떨려가지고 될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혹시 문 잠가 놓으셨죠? 아유, 어떻게 아시죠? 카페도 다 쳤는데, 어떻게 아실까? 아, 그럴 것 같아, 제가. 손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노래하다가, 잠깐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집중이 안 되겠어요. 그래, 손님이 문제야, 지금. 자, 그러면요. 네네. 지금 뭐, 다들 감, 귤, 뭐, 작업하러 다 가셨으니까, 무 작업하러 가셨으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전국적으로. 네. 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우리 미용실로, 오세요. 혼자 없어요. 맞나? 한번 많이 하세요. 하영 없어. 제주도 말로 많이 오세요. 하영 없어요. 잘 해드리쿠다에 사투리 모르죠. 제주도 사투리. 몰라요, 저. 미용실에 많이 오시면 하영 없어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드리쿠다에. 잘 해드리겠다. 예. 네, 그러니까 잘 해드리쿠다에 제주도 사투리로 잘 해드리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걸요?
아니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알아들네. 대충 알아들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어서 빨리 많이 들어오라고. 빨라빨라. 네, 많이 말게 하영 하영 없어요 잘해드리쿠다는 거는 많이 많이 오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잘 잘라드리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머리 잘 잘라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어머님 그러면은 그 하영 하영 없어요인데. 제주에도 눈이 내리면 하염없이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한라산 그 산들 네. 이렇게 그 네. 추억거리 없으십니까? 글쎄 저는요, 이게 제주도에 살아도요. 네. 아직 한라산을 못 가봤어요. 어떻게 왜? 야. 글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는. 한라산을 못 가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게 큰 추억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못 가본. 그러니까 그게 안 가본 게 또 추억이야. 네, 못 야, 가봤어요 아직. 저는 그 올해는요 꼭 가보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네, 꼭 가보세요. 저는 네네. 옛날에 한 번 딱 가봤는데 네. 가볼만해요. 네. 저 어머님 저 지금 밀감이 아주 맛있던데. 네네. 이때가 제일 맛있을 때죠? 네, 지금 이때가 당도가 제일 높고요. 제일 괜찮습니다 지금 이때 밀감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지금이 최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밀감이 지금 여기 이 촌에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올해 이게 눈 녹을 하다 보면 당도도 떨어지고 밀감이 네. 안 좋은데 지금 빨리 따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는 지금 이 북제주 쪽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정희 씨. 손빈 씨 보내드릴게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네. 나만 같이 보내고. 오세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을 테니까 가겠습니다. 노래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주시기 자, 우리 손영수 씨. 오늘 무슨 노래? 네. 그 김용님 씨를 제가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사랑님을 했는데 너무 고음이라 가지고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네. 하세요. 그럼 높은 음 올라갑니다. 네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네네. 우리 손영순 씨가 불러드립니다. 사랑님.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또 참가자죠? 그래요. 많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14번째 또 참가자 또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춘아 씨. 네. 어디 사세요? 서천요. 서천. 네. 어머님 TV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꺼주세요. 예. 예. 꺼주세요. 텔레비를 꺼주세요. 열심히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끄셨어요? 예. 네. 서천? 예. 서천. 충남 서천. 충남 서천. 예. 그 옆에 바로 군산이죠? 군산 장흥 특화시장.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예.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75세. 아직 네. 한참
되시죠? 아니요, 한참 때는.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 어머님 아직 한참이십니다. 근데 어머님 감기 드셨어요? 네, 감기 들고 막 아파 죽었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 복지 텔레비 보는 재미를 그냥 했더니 열 번도 더 했겠네 전화를. 왜냐 안 된대야. 아, 어찌 안 된대요. 저희가 인기가 좀 좋아요. 아이고, 어떤 때는 막 질려서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걸렸네. 걸렸구나. 운 좋게 선빈이 보려고 또 이렇게. 그나저나 수고들 많으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수고가 많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매일매일 수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네, 네. 1년 365일 동안 네, 열심히. 일주일 동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기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강사익? 네. 아니. 아, 그래 맞아. 여러분이 부르셨죠 그 노래.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잘 불러주세요. 잘 못 불러요. 그래도 잘 아이. 불러주세요. 자 어머니 잘 불러주시라고 응원 한번 할까요? 어머니 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봄날은 간다. 바람에 휘날리느라 오늘 또 꽃구름 집어가며 산책이 넘나트는 소망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같이 울던 알트란 금행세에 봄날은 간다. 네, 어머니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14분의 참가자들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 순서에 또 기사가 두 가지씩 여러분에게 기사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가 하나 더 있죠? 네네. 네. 좀 벌써 또 다음 주면 또 네. 12월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이렇게 매년 연말이 또 다가오면 네. 전남 저 멀리 해남군에 네. 또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또 찾아온다고 해요. 그렇군요. 2014년부터 벌써 세 번째나 기부를 또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분인지 참. 그러게요. 여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네. 600박스를요 라면 업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600박스 얼마야? 엄청 많죠.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요즘 정말 전체적으로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진짜. 이어지는 게 여러분의 덕분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저에게도 힘이 되네요. 그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해남군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 소식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네. 어느덧 끝나가네요. 이제 장원 또 아차상 벌써. 인기상 또 드려야 되고요. 퀴즈 또 당첨되신 분들도 또 섞어 고르기 전에요. 마지막 뮤직비디오 나가죠? 어떤 뮤직비디오 준비되어 있나요? 하늘이여 제기도를 네, 들어주세요. 여정인의 노래죠.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듣고 옵니다. 네.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네. 였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하늘이요. 네, 성미 씨도 잘 불러주시는 노래죠. 네, 바로 저 여정인의 노래입니다. 네, 저 이거 저 키가 높은데도 아주 좋아요 노래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빈 씨의 또 그물도 많으면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짜잔짠. 짜잔. 바로 정답은 몇 번? 손빈 씨 몇 번? 정답은. 1번 똑똑하다. 그렇습니다. 요망지단은요 네. 똑똑하다였습니다. 제가 네. 힌트 드렸잖아요. 네. 수복 살 때 어떻게 한다고? 똑똑 두 번 또 드리잖아요. 네. 자 퀴즈 정답자 세 분입니다. 네. 자 010-7570님 010-5813님 010-1945번님이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네. 한 분입니다. 네네. 어떤 분? 010-6835님 네, 3, 5번님. 3번이요, 이상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은요, 또 인기상, 아차상, 장원 또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네네. 자, 먼저 인기상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인기상! 자, 점수 27점이시고요. 다섯 번째 함께 해주신 김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예, 참 잘해주셨어요, 말씀. 자, 다음은요. 아차상 갑니다. 네. 오늘의 아차상. 평가 번호 4번. 28점. 네, 28점을 맞으신 네 번째 노래 주신 최예수님. 감정을 아주 잘 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장원이 되겠습니다. 네, 장원. 오늘의 장원은 오늘의 장원은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네. 점수 29점이십니다. 네. 13번째 함께 해주신 송영수님. 수님, 사랑드립니다. 미용실 문을 꼭 잠그시고. 잘 부르시더라고요, 역시나.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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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야. 아직 문을 끓으면 안 돼요. 열어놓으면 계속 잠가놓으세요. 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요, 너무 잘해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콜송 있으니까. 네네. 저기 문 열면 안 되고 수화기 놓으면 안 돼요.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1등 소감을 누구에게? 저희 신랑한테요. 그리고 신랑한테? 저희 미용실 손님들한테 하고 신랑한테. 오늘 한턱 쏘시게 생겼다. 기회 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쏠게요. 신랑. 하면서 인터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신랑, 나 오늘 1등했어.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내가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우리 신랑 사랑해. 엄마. 손님들에게는. 아무튼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네. 서비스 팍팍 해드릴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요 8시에 또 재방송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때 사랑하는 서방님. 네. 보고 이렇게 나 1등해서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잠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짠짠하고 한번 보여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앵콜송 잠시 후에 잘 불러주세요. 끊으시면 안 돼요. 네. 전화 기다려주세요.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네. 노래 자랑은요. SM 브라보와 함께 진행되었고요. 반돈에 대해서 홍삼 엑기스,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를 드리고요. 또 주식회사 하나 월드와이드에서 마스크팩, 네. 기프트에서 숙취 해소제, 숨 가득에서 천연 식초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미 씨, 네. 오늘 저희 복지TV 네. 또 전국 나눔 노래 자랑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또. 오늘, 아니야. 전혀 떨린 거 없었고. 네. 너무나 이렇게 우리 저 식구들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화, 우리 통화 되시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우리 누나하고 형님 같고 엄마 같고 아빠 같고 그런 그러셨군요. 느낌이어서 아주 편안하게 시간, 몇 시간이었죠, 저희가? 거의 한 뭐 두 시간이라고 하죠. 100분이죠? 100분이 꼭 10분 같아요. 아, 금방 갔구나. 여튼 금요일마다 인사드릴 손빈 씨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네. 수요일 날 뵐게요.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금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TV는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또 함께하는 희망세상, 복지TV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 줬네 걱정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길